자, 이번 소식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관련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또 이어진 사드 추가 배치 이후에 중국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의 표정이 지금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태영 부장, 네. 지금 왕이 외교부장 표정을 보니까요. 우리 강경화 장관과의 표정은 굉장히 굳어 있고요. 네. 북한 리영호와의 표정은 완전히 싱글싱글 웃으면서 굉장히 친구를 만난 표정입니다. 의미가 있죠? 네, 뭐 어쨌든 한 장의 사진이 그날의 표정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네. 노련한 외교관들은 저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네.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왕이 굉장히 노련한 외교관이고요. 네. 남한, 북한 많이 상대해 본 사람입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로도 활동했고요. 지금 국면은 한국에 압박을 가하겠다. 그런 어떤 본인의 중국의 의도가 강경화 장관을 만났을 때 저런 냉랭한 얼굴로 나타난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용호와의 만남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 계속해서 핵실험하면 재미없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한 장의 사진에는 반가운 모습.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는 네. 마지막 그런 어떤 두둔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표정이 담겨 있는데 저건 저는 다분히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저 사진을 보면서 네. 많은 것을 느낍니다. 네. 지금 현재 한중 관계는 현재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네. 중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보복도 하면서 이번에 또 우리가 그 맞아 그 사기 발사대로 맞아 배치한 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북한의 도발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설명을 저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재를 좀 중재해달라는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 세게 나와서.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ICBM을 두 번이나 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그 리영호 외무상에 대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저렇게 친근한 표정으로 네. 뭐 다 동생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정말로 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강경화 장관, 우리의 강경화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조금 진땀을 뺐나 봅니다.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철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양국 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어려움은 자주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그 위협의 레벨이 상당히 고조된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이 급히 심화된 가운데서 대통령께서 내리신 결정이시고 자, 이 강경화 장관과는 냉랭한 표정을 짓고 또 리용호와는 다정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또 북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는 했어요. 북한 측에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리영호와 만나고 있을 때 우리 강경화 장관은 또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고 있었다고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결국 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보다는 미국의 어떤 현 시점에서는 네. 미국과의 어떤 돈독한 한미동맹 강화가 이 시점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외교부 장관이고요. 또 네. 대통령에게도 그런 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만나서 틸러슨이 누굽니까? 바로 직전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혼나긴 했지만 어쨌든 네. 북한과 대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좀 도와주고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압력. 그다음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굉장히 네. 강력한 게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을 절단시키는 그런 대북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결의안을 잘 이행하자. 그런 양국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리용호와 강 장관이 직접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다면서요?
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같습니까? 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죠? 그렇죠. 4분. 또 어떤 매체에서는 3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자, 이게 이제 ARF가 굉장히 심각한 회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도 합니다. 그 파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실에 있는 순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영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었는데 뭐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이렇게 따지듯 얘기를 하자. 이영호 장관은 야 나만 너희들 진정성이 너무 없어. 네. 이렇게 대화하자고 해놓고 이런 대북제재 결의안 세게 통과시키고 우리 혼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 이런 항의성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분, 4분간의 조우였는데 결국 뚜렷한 진전은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리용호가 이 우리 강 장관이 먼저 말을 거니까 멈칫 하면서 주춤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 앞으로 ARF 자 어떻게 회담이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강경화 장관이 마닐라 방문해서 더 중요한 미션을 지금 하나 띄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을 단독으로 회담을 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진에 양국 외교 장관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외교상으로 볼 때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통역이 없습니다. 제목 보시면 통역까지 물리치고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자, 양국 외교부 장관이, 외교 장관이 통역도 없이 단 둘이 모두 나가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통역까지 내쳐줬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다는, 네. 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짐작하기에 아마도 인도네시아의 그런 그 비동맹 세계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네. 또 북한과의 그런 또 남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네. 혹시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해달라라는 네.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유난히 인도네시아와 우리 정부가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 행적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와의 인연. 예, 박원순 시장이 5월 13일 날 인도네시아 네. 특사로 방문을 갔었고요. 또 스카르노 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났었고요. 네. 근데 저거보다 더 이제 흥미로운 건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미뤄가면서 휴가 네. 중에 8월 2일 날이었죠. 휴가 한복판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네.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와 지금 국방협력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무슨 현안이 있나? 사실 좀 우리가 갸우뚱해지죠. 사실 뭐 특별한 현안이 떠오르지 않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인도네시아 또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인도네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죠. 네. 또 7월 달에는 친문계 의원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이 그걸 알고 대체 왜 갔냐 할 때 그 의원이 자, 내 미션을 얘기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의구심이 더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북한과 물밑 접촉, 물밑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위해서 왜 인도네시아가 자꾸 언급이 되고 인도네시아와 가깝게 지내는지 한번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한번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태영 부장, 네.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친분이 있군요. 지금 김일성의 모습이 보이네요. 김일성과 왼쪽에 이제 스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네. 모습인데 뭐 김정일과 달리 김일성은 굉장히 많은 해외 여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동맹 운동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비동맹 운동의 핵심 세력이 또 인도네시아였는데 그중에 스카르노가 상당히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과 스카르노는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친형제 네. 비슷한 그런 관계를 맺어왔고요. 네, 그렇죠. 수카르노가 김일성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자식들 앞에서 네. 야, 너의 삼촌 같은 사람이야. 김일성을 보고요. 김일성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2대, 3대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수카르노 대통령의 딸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메가와티가 이제 그 딸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 메가와티 역시 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메가와티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메신저 역할 비슷하게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대통령의 뜻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굉장히 교착돼 있잖아요. 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교황청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특사를 보내서 그렇죠. 야, 좀 어려우니까 그 교황께서 좀 나서서 아하. 직접 한번 대화를 주선해달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교황청 약간 관계가 좀 덜한데도 그렇게 했는데 자, 인도네시아는 아주 오래된 60년, 70년의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봄직한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생각이 조금 다른데 사실 이제 하부장을 이해했지만 김정일,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를 통해서 뭔가 돌파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있었고 네. 비동맹 운동 같은 당시의 지형도 사실은 이제 미러와 함께 이제 제3지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지대 자체가 사라져 있고 또 김정은 자체가 고립된 상태에서 과연 인도네시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밑 접촉을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했었죠. 그래서 베를린 선언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면서 바로 그 직후에 정상회담 성공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미 베를린 선언 전에 물밑 접촉이 굉장히 깊숙이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선언 내용까지 사실 공유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미 베를린 구상을 던진 상태에서 북한이 사실상 관심 없다 이미 표명한 상태에서 과연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저런 그 네. 이미 뒤늦게 물밑 접촉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사실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이가 좋군요.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고 네. 물론 인도네시아도 이제 거기서 예행연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이가 약간은 뭐 벌어졌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흐름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네.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거의 없는데 인도네시아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네. 일단 김정은이가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만약에 이 저 유엔 제재가 본격화돼서 네. 정말로 북한이 숨을 쉴 수 없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응할 가능성도 이제 높아진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하. 왜 우리 새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최근에 가깝게 지냈는지 그 이유와 그 배경을 한번 이야기로 풀어봤습니다.